아저씨는 네. 성정이 구부러지는 성정이 아니라 곳곳이 올라가는 성정이네. 성격이요? 치 올라간다고? 그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걸안 하고 구부리질 않는다는 거지. 구부리질 않는다는 거지. 언니가 속좀 썩어. 언니 성격도 만만치는 않지만. 아저씨가 45, 작년 그작년 44, 작년 44, 작년 그작년에 43세 무슨 일 있었어요? 2년 전에? 즉 부부 관계, 부부 모든 면에서 그 이분 이 아저씨 운에서 봤을 때는 네. 43살 운에 좀뭐 일이 있었다 이래. 일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옮긴 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변동이? 예, 직장도 안 옮겼고, 집도 2년 전이면은, 집도, 여기 예, 이사 들어간 지가 언제예요? 이사 들어간 지는 작년 9월이요. 작년 9월. 예. 그분이 작년 9월에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서 평탄해요? 작년 9월에 움직이셔서? 아니요. 그죠? 예. 평탄하지 않다고 얘기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전도 휘말리고, 인간관계도 휘말리고, 구설도 돌고, 예. 토에서 뱉어내는 형국이다 이래. 터에서 뱉어내는 형국이다 이래. 이 터전에 들어가서 쟤는 되는 일이 없다 이래. 터에서 뱉어낸다 이래. 맞아 안 맞아요? 이 터에 들어가서 안 좋잖아 다. 인간관계, 금전, 다. 구설수. 네. 이 집은 이게 문제다 이래.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돈좀 만졌는데. 네. 그지? 예. 여기 들어가고서는 말린다 이래. 제가요? 돈 애호 거다 보는 예. 거예요, 지금. 한 사람만, 한 가정으로 보는 거지, 한 사람으로만 보나. 네. 응. 그리고 아저씨 성격이 타협이라는 게 없고, 지랄맞다 이래. 본인도 지랄맞지만 아저씨도 지랄맞다 이래. 서로가 지랄맞은 부부끼리 만났네래. 맞아요? 그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답은 터에서 뱉어낸다 이래. 들어가면 이 터전 들어가서 되는 일이 없다 하고 답은 그거고 본인은 뭐 때문에 왔어요? 지금 이혼 6월 달에 이혼을 얘기를 하더라고 애기 아빠가. 근데 한뭐몇년 전부터 한 3, 4, 3년? 4, 3년 전부터 계속 뭐 냉정하고 애들한테나 저한테나 냉정하고 그랬는데 6월 5일 날에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네? 이유는? 없대요, 그냥. 그냥 싫고 애들도 싫고 저도 싫다고. 언니도 뭐 하잖아. 예, 놀아? 식당이에요. 아니잖아. 예. 그런데 부대 군인이에요, 저도 애기 아빠가. 근데 부대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데 애기 아빠 부대에서 생활한다고? 예, 지금 집을 집을 안 나오고? 나갔어요. 예. 언제 나갔어요? 6월 14일 날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지금 부대 생활을 하는데 계속 이혼을 요구를 하고 본인은 하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애들이랑 저랑 울기도 많이 울고 잡기도 많이 잡았는데 안 돌아오 마음 돌릴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몇년 수전에 산 건드렸어요? 상 산, 묘. 아니요 저기 시댁 쪽이에요. 아니요 건드지는 않았어요. 그 건들진 예. 않았는데. 산수 언제 가봤어요? 산수는 제가 장사하고 코로나 오고 애 아빠도 그 직장에서 못 가게 하고 해서 안 간지는 한 6년?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어요. 오지를 말라고 하셔가지고. 음력으로 5월, 6월. 예. 이때 난동이 나기 시작한 거죠. 싸움이? 아저씨가 의사 표현이 5, 6월, 음력 5, 6월들로부터 표현이 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네, 이혼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저렇게 이혼을 요구를 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으면 예. 산탈 몇 탈 잡으세요. 성주 자리 자정 시키고. 터에서 밀어낸다 했잖아. 예. 예. 터는 뭐야? 터는 여자고 성주는 남자야. 예. 예? 본인이 밀어낸다는 걸 봐야지. 제가요? 예. 본인 성향에서. 성주가 그래서 떴다 이거야. 산탈 몇 탈 바람 있고. 음력 5월, 5, 6월 수전 들어와서 아저씨가 의사표현이 확고하겠, 예. 네. 그거네요, 답은. 근데, 아저씨 번... 잡고 싶으면, 네. 이거 해야 된다고.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터 누르고, 예. 성조 자리 자정 시키고, 몇 탈, 3탈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네요? 나중에 얘기하고, 또 다른 거. 다른 거. 만일에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면은 제가 잘 살 수 있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애들도 다 버리고 간다고. 애들 셋? 예, 애들 셋을 다. 애들도 싫다, 저도 싫다. 그냥 자기만 놔달라고 하고. 그리고 애들 셋 잘 키우잖아. 여태까지 예. 보탬 안 됐는데 뭘 잘 키워놓고 뭐 잘 예. 키울 수 있냐고 물어봐. 저 혼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아, 여태 저 혼자 하고 왔잖아. 아저씨가. 애들 얼마만큼 도와줬어? 안 도와줬잖아. 언니가 도와 키우고 왔잖아. 근데 뭐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아빠가 애들도 싫다 이러면 뭐하러. 난 그래. 점사? 점사는 점사고 인간 마음 얘기하는 데 있잖아. 지혜비 애미가 애 싫다라면 거둬 처음이야. 그렇잖아. 내질렀다 언제고. 이건 점사 아니야. 인간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질렀다 언제고. 이제 와서. 애들도 싫다. 마누라도 싫다. 다 싫다? 지랄하네. 지가 잘 될 것 같아? 이래서? 이건 공수야. 지가 잘 될 것 같냐? 이거 공수야. 울지 말고. 여태까지 애 새끼 내가 키우고 살았어. 근데 뭐가 무서워? 무서울 게 뭐 있어? 엄마가. 그렇잖아. 여태 해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리고 애들도 아버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 싫다 그랬는데 자식은 아버지 좋아하겠어? 응? 애들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맞았고. 근데 왜 안 놔주냐 주위 사람들은. 근데 저가 아빠 없이 컸어요. 그거는 언니 상처고. 애들은 까놓고 말하자. 아빠 없는 게 나아. 그 상처 애들한테 다 언니가 다 보듣고 가면 되잖아. 아니 애들 두드러 패고 애들한테 욕지거리하고 어? 예쁜 애 애들 앞에서 어? 목 조르고 아니야? 그러잖아. 그런 거 애들이 보고 커?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 언니? 이혼하는 거야. 그럼. 그리고 얼굴 좀 피고 살아. 응? 얼굴이 어둡잖아 너무. 애들한테 좋은 영향 주려면 엄마가 밝아야 돼. 뭔 소린지 알아? 아빠 까짓 거. 요즘 세상에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허다해. 단 엄마가 굳건해야지. 얼굴 좀 피고. 그 이 사람이 여자가 있는지 본인이 직성으로 알잖아. 뭘 나한테 물어. 알잖아. 내 입에서 그걸 듣기로 원해? 알면서 나한테 물은 거 아니지. 내가 그렇게 뱉어버리면. 뭘 뱉지 뭐. 있어. 이래저래 잡아봐야 본인 힘들고 애들 힘들어. 마누라 싫고 새끼 싫다는 놈 보내버려. 단 나중에 왔을 때 받아주지도 마. 본인 받아주고도 남을 사람이요. 응? 인상은 엄청 독하게 생겼는데 독한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엄청 열이 터졌다고. 정에 그립고. 응? 보내버려. 그 답이다. 그래봐야 애들한테 좋은 꼴 못 보이고 맨날 얻어맞고 목 졸리고 가진 욕설은 다 얻어먹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환경이 중요하다고. 어린애들은. 여태까지 본인이 다 애들 꾸려가지고 왔어. 본인이 붙들고 늘어져봤자 본인 발등 본인이 찍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무슨 쟁인지 알지? 네. 본인이 사랑해서 그래. 신랑을 사랑하네. 응, 맞아요. 애들이 우선이요? 사랑이 우선이요? 애들이요. 그럼 애들을 선택해야지. 본인이 애정 결핍이 심해. 본인이. 맞지? 네. 우리도 강한 엄마야. 애들 생각해야지. 내 인생? 내 인생 중요하지. 근데 사랑하는 거 선택해봐야 내 인생이 있어 거기에? 없잖아. 맞잖아. 희생밖에 없잖아 거기에. 사랑 선택해봐야 희생밖에 없고 먹는 거는 욕만 처먹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밖에 없잖아. 그거 뭐하러 선택해 그 사랑을. 안 죽어. 그거 손 놓는다고 안 죽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우리 죽을 것 같잖아. 이웃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잖아. 숨이 탁탁 막히고 그잖아. 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럼 그 집에서 나와야 될까요? 이사를 나와야 되나요? 집터가 안 좋으면? 아니요. 신랑하고 이혼해 그냥. 이혼하면 괜찮아져요? 응. 성도 떠서 그래. 뭘 하긴 해야지. 터를 눌러야지. 터는 여자요. 신랑이 떠버리니 터도 떠버렸겠지. 뱉어내는 형국이다 이랬잖아. 터를 눌러야 새끼들하고 살 거 아니야. 여기 애들하고 여기 살기는 그래도 괜찮잖아. 예. 응. 애들이 원해서 갖고. 응. 터 누르고 뭐 내가 이혼하라 마라 이건 할 수가 없어. 본인 선택하는 거지. 근데 예.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을 해봐. 애들 위해서. 나 엄마야. 엄마는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먼저 해야 돼. 내 사랑보다. 그래 사랑이 바깥 남자가 아니라 내 신랑이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면 그잖아. 애들한테 상처 주고 애들 앞에서 나 응, 먹 같은 년, 먹 같은 년이고 응, 내 목 조르고 그거 보여주고 살아야 되겠어 계속? 습이 된다고 애들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환경이. 그럼 나는 엄마야. 강한 엄마야. 뭘 선택해야 돼? 응? 그지? 네. 내가 남의 집 가정 뭐 이혼해라 마라 할 권리는 없어. 하지만 엄마니까. 그거요. 그리고 있어봐야 본인한테 도움도 안 돼. 돈을 뭐 월급 타는 거 통째로 갖다 주기를. 남들은 갖다 주잖아. 안 갖다 주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23년 동안 그 월급을 속아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통장 찍히는 게 월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썼지. 예. 응, 본인이 숙소지. 저는 진짜로 우유 배달 13년 하고 가게 하면서 그래도 집 한 채 애들이랑 같이 살라고 집 한 채 그 만들려고 애썼는데 저는 월급이 그거밖에 안 나와서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다 뭐 공제하고 나온다 막 이래서 그것만 여태까지 믿고는 말한 믿고 싶은 거지. 예. 솔직히 말해보자고. 이상했지만 내 신랑 사랑하니까 그냥 믿고 싶었던 거야. 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두려운 예, 거지. 예. 맞잖아. 근데 그게 뭐야 결과가. 뒤통수잖아. 예. 그러니까 여태 살아온 대로 살면 돼. 뭔 그 그늘이 그늘도 아닌 그늘이 뭔 중요해. 본인은 애들 그늘이나 되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주 사시 그 차, 몸이 아직 사시 너무 떨려 내가. 갈아먹어도 션찬테 이래. 응?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와? 갈아먹어도 현찬태 하고 그래. 그러니 본인이 언니야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겠냐고. 그래도 그거 하나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내 몸 부서지는 거 생각하는 거. 언니 몸수도 무너지고 있잖아. 몸도 아파오잖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내 뒤통수고 몸만 아프고 마음만 처절하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맞아, 다 알아. 그래서 쫓팔려 죽겠어. 그잖아. 차라리 그냥 버리고 당당하게 살아. 왜? 동네 사람들이 아유 불쌍해 불쌍해. 본인 불쌍하다 해서 그게 더 좋아? 아니잖아. 그런 남들한테 불쌍하다는 소리 듣는 거 지긋지긋하잖아.
그잖아. 네. 이제라도 털어버리라고. 사시나무 떨려. 다른 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니까 이게 애정결핍도 정신병이다. 어? 그 정신병 고치는 거 힘들어. 허나 새끼 생각해. 나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 어떡해, 새끼가. 그지? 새끼 생각해서 이겨내야지. 이겨낼 수 있어, 본인. 충분히. 여태까지 그렇게 잡초처럼 살아왔잖아. 맞아. 차라리 그 인간이 없으면 더 잘 살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초조하지 않으니까. 공포에 안 떠니까. 맞잖아. 벌써 문 열고 들어가면 와 있으면 벌써 뭐 마음이 조리조리하고 두근두근 하잖아. 에이, 맞지? 눈치 보고. 그럼. 애들도 눈치 그렇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더 나을 거 아니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부대 자기 직장에다가 사람들한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지랄이야. 저한테는 아무 이유 없다. 그냥 자기만 놔달라 그러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그래 무책임하냐 아빠가. 이 사람 성향이 들어와서 폭군이고 나가서는 성인이야. 맞아요. 집에서는 못하고 나가서는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 둘도 없지 아직. 응.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끊었고 살 이유가 없잖아. 가정에 잘하고 바깥에서 못하는 게 나아 차라리. 가정에 잘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응? 뿌리를 받고 살지. 기억? 그래.